그런가 하면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. 이른바 보수 대통합 논쟁이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야당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선 2호 공약으로 제시한 이른바 칼퇴근법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. 정시퇴근 문화가 중소기업에도 뿌리 내리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돈하고 대체 인력 또 두 가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좀 확실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.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유 의원의 보수 후보 단일화론을 반박하며 선명성 경쟁을 예고했습니다. 새누리당 후보와 단일화가 가능하단 말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상에 넣자는 거냐며 이는 낡은 정치라고 받아쳤습니다. 바른 정당을 만들었다는 만들 때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추방하려고 했던 낡은 정치 아닐까. 새누리당은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범보수 세력의 통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.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, 이를 위한 범보수 세력의 단결, 이 역사적 사명에 저의 온몸을 던지겠습니다. 황교안 대행의 여권 후보 대안론과 관련해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황 대행의 대선 출마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연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. SBS 정성진입니다.